안녕하세요. 올림포스2의 17강 수능 어나리시스 두 번째 지문입니다. 지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휘추론은 밑줄 친 어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어휘도 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어휘추론을 수능 어나리시스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내신 대비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먼저 한번 볼게요. 스크린을 먼저 한번 보시면 옛날에 있었던 그 지도가 나옵니다. 요 지도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있고 조선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딱 세계관이 중국이 엄청 커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오랑캐들이야. 필요 없는 애들 막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그런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린 중국한테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조선 입장에서 옆에 일본이 있어요. 근데 일본 그냥 좀 안 보이나요? 좀 더 크게 볼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조선, 일본국 있거든요. 여기 두 개의 관계는 우리가 얘를 왕따시켜도 상관없어. 중국한테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일본은 미국에서부터 배가 쫙 와갖고 문을 열어라. 그리고 또 서양에서부터 문을 열어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죠. 아, 이 지도가 잘못됐다. 즉, 요거 말고 다른 세상이 더 넓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지도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혹시 어느 나라 지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파란 걸 보니까 바다 같고 위에 있는 거 하얀 거는 땅 같잖아요. 근데 좀 이제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거꾸로 봤던 우리 지도를 거꾸로 본 겁니다. Republic of Korea, 한국이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죠. 그 여기가 유럽에 아니라 중국 대륙, 그리고 여기에 소련, 러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입니다. 지도를 거꾸로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대륙 끝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오히려 이렇게 대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진출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는 상당히 유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고의 틀을 제공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도를 만든 사람은 거기에다가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7강 이제 지문 바로 시작하기 전에 지도 한두 개 보여드렸는데요. 선생님이 옛날에 수능 봤을 때 이 지도가 실제로 수능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어 시험이었는데요. 딱 나왔어요.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멘붕을 안겨준 거죠. 일단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 거야. 뭐야 이거, 뭐 강인가 호수인가? 아니었죠. 거꾸로였습니다. 오케이, 이제 실제로 지문 한번 들어가서 공부해 봅시다. Map selected from a particular piece of geography. 문장의 동사는 고르다, 그리고 프레임을 짜다, 동사가 나옵니다. 특정한 종류의 piece of geography, 지리학의 종류를 선택하고 프레임을 짭니다. 좀 더 정확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것이다. 문장의 주어는 빨간색이고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인 more important, more surprising은 보어로, 주어, 동사, 보어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더 중요하고 더 놀랍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런 것은 바로 이것이다. 모든 지도는 frames question, 질문을 프레임을 잡고 그것 자체가 질문이 되어버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이만큼 묶여지는 것이죠. 모든 질문, 그 지도는 질문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는 다 목적이 있는 거죠. 과거의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를 쳐들어가는 유비에게 장송이란 자가 지도를 바칩니다. 근데 지도를 바친다는 행위는 뭐냐면 거기에 군사가 몇 명 있고 인구가 몇 명 있고 상대방에게 모든 걸 다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에 맞는 질문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지도는 response to, 어디에 반응합니다. To its own questions by selecting those data deemed relevant. 전치사구 ing 나와 있는 구조 by selecting those data 나와 있는 구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스크린 한번 갈게요. 같이 체크해 봅시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by 플러스 ing는 뭐뭐함에 의하여 라고 해석이 됩니다. select라는 동사가 선택하는 거니까 선택함에 의해서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떤 걸 선택하냐, those data, 그런 데이터를 선택함에 의해서가 됩니다. 동시에 앞에 있는 deemed는 doom이라는 동사랑 비슷하게 운명 짓다, 운명이 되어지는 건데 ed가 되었기 때문에 pp가 돼서 실제로는 이 자리에 데이터 앞에 which was 내지는 which were, 데이터는 보통 tho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those were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deemed relevant가 돼서 relevant는 형용사로 관련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관련 있는. 그래서 관련 있는 것이라 운명 지어지는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요게 전치사구 전체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 관련 있는 것이죠. 관련 있는 것을 운명 지은 것으로 그런 데이터를 선택함으로써 그 지도는 또한 자신들에 대한 그 지도에 관한 질문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 지도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관광지 혹은 거기까지 가는 거리 혹은 중간에 뭐 화장실 혹은 뭐 관광 안내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 예를 들어 뭐 소방소 이런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소방소가 엄청 커서 그 위치가 알게 된다든지 이런 거 좋을 건데 뭐 철수네 집, 영인의 집 이런 거 쓰는 거 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쭉 봤는데요. 핵심은 저 앞에 있는 딤드라는 녀석이 PP가 돼서 동사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 두셔야 됩니다. 이 녀석을 별표 치고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도록 할게요. No map shows everything. 어떤 지도도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는다. 동사가 이렇게 shows가 되고요. 그러면서 다음 문장에 해석이 되는 부분 What is selected? 문장의 주어입니다. 선택되어진 것은 mapmaker's purpose. 지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에서 선택이 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과수원, 학교, 혹은 뭐 고지대, 높은 지대, 전쟁을 위한 군사 지도라면 예를 들어서 높이라든가 강이라든가 뭐 건물의 숫자라든가 이런 다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런 선택되어진 것은 지도 만드는 사람의 목적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지도는 단순하게 do more than reflect intention, 단순하게 more than reflect 의역해서 의도를 반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가 reflect일 수도 있고 do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핵심적으로 다른 방향을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purpose하고 intention이 같이 연결된다는 면에서 지금 방금 체크한 문장에 이 but으로 출발하는 문장 있죠. 요 문장의 위치를 알아두는 게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지도가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든 사람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 의도를 보여준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intention이랑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빈칸이나 혹은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도들은 또한 also create the mindset, 우리의 마인드셋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봤죠? 지도. 거꾸로 된 지도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바다로 나아가고 싶다. 근데 우리 거꾸로 돼갖고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대륙의 귀퉁이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인드셋을 만들어주는 면이 있는 것이죠. They lead us toward a particular view of reality. 우리를 특정한 현실에 대한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toward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어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 특정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버립니다.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What map show us the answer? 이라고 하는 것은 exert a powerful influence of our perception. 특히나 since maps still an error the being reliable and bias free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장에서 이렇게 자르라고 한다면 여기서 잘라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해석해야 되는 빨간색 문장 1번 그리고 이어서 해석해야 될 파란색 문장은 2번입니다. 파란색을 보라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라색으로 바꿨으면 이해하죠? 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하나 있고 초록색 하나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문장에 해석해보면 지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 뭐냐면 답이야. They set forth to the question they frame. 그들이 프레임을 짰던 그들이 틀을 짜놨던 질문에다가 그들이 내놓는 즉 지도가 만든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내놓는 그렇게 된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exert 동사로 힘쓰다 애쓰다 힘을 발휘하다 라고 쓰여지는 동사죠. 엑서트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X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Z 발음이 돼요. Z 발음 어떻게 돼요? Z죠. Z. 우리 박물관 말고 동물원 하면 발음을 주 이렇게 하지 말고 수 아니고 중간 발음 Z가 되거든.
이거랑 똑같이 여기 좀 발음이 exert가 아니라 exert가 되는 거죠. exert, exert, 힘을 발휘하다. 여기 보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적혀 있어. 그래서 powerful influence 해석해 보면 우리의 인식에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답이. 근데 그 인식이 뭐냐면 특히나 especially since maps still. 왜냐하면 지도는 여기서 제가 선생님이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지도는 still 여전히 아우라를 품고 있거든. aura 광배 뒤에 딱 아우라가 있는 거죠. 누군가 막 성인이 나타나고 막 신이 나타나면 빠밤해서 밖에 빛이 쫙 비치는 게 바로 아우라거든. 어떤 아우라냐면 being reliable 믿을 수 있다는 bias free 편견에서 자유롭다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과 강력한 인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 해석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구문 독해 쭉쭉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이다. 지도는 바로 동사라는 것이다. 뭐라고요? 동사. 동사라는 건 뒤에 보면 noun, 명사라는 개념이랑 반대가 됩니다. 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행위하는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말이죠. 지도는 하고 싶은 말 덩어리인 겁니다. 지도는 우리가 사실은 딱 보면 물체적,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에 손에 만질 수 있는 여기 보면 tactile 나옵니다. 그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눈에 띄고 만질 수 있는 문제처럼 물건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handle 다룰 수 있거나 fold 접을 수 있는 문서 같은 것이죠. 명사 말이죠. 하지만 헷갈리지 맙시다. Don't be fooled. 남이 fool 속인다는 것에서 이드니까 속임을 당하지 말자. 헷갈리지 말자. 오도되지 말자 라고 한 겁니다. And persuasive frame questions and selective supplying answers. 칠판 이쪽 좀 볼까요? In plus ing 하게 되면 뭐뭐함에 의해서가 됩니다. 근데 중간에 나와 있는 부사도 나와 있다는 점에서 부사는 동사를 또한 수식하고 이 동사가 ing가 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함에 의해서인데 부사하게 되어 있는 거죠. 칠판 보면 framing question이니까 질문에 프레임을 짜는 거지 틀을 형성하는 겁니다. Persuasively 어떻게? 어떡하게? 설득적으로 설득력 있게 질문의 프레임을 짬에 의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And selectively supplying answers. 선생님 이거 다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다시 적은 것 같아요. 잘못 적었어요. 이거 다시 짠 잠깐만 이게 뭐뭐 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뭐 하는 데에 다시 쓸게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되겠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뭐함에 있어서 뭐뭐함에 의해서는 by를 써야죠. 죄송해요. in ing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시면 이쪽 돌아와요. 설득적으로 질문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선별적으로 답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들 즉 지도는 행동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세미콜론 적어놨지. 그러면서 뭐냐면 그 지도들은 에이전트로서 무엇? 명사로? 에이전트 무엇이에요? 행위자로서 기능하게 된다. 행위자로서 기능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가 아니라 물체가 아니라 행위를 하는 동사인 거죠. 핵심적인 거지. 의도를 갖고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This is the power of a map. 지도의 힘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잘 안 되고 제대로 이제 각광받지 못하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리학이에요. 왜냐면 지리학은 식민지의 학문이죠. 식민지를 만든 나라 입장에서 그 나라의 지리를 공부해서 어떤 걸 최대한 뽑아먹을 것인가 기차를 어디다 놓는 게 좋고 항만을 어디다 놓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영국, 미국, 뭐 스페인 일본 이런 나라들은 지리학이 매우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는 물론 옛날에 뭐 대지도, 대동여지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쪽에 보다도 따라갈 수 없고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의역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우리가 나오면서 이 에이전트란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다른 색깔 펜을 좀 들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색 색깔로 에이전트에다 체크를 먼저 해볼게요. 행위자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행동한다는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행동과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동사라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동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앞쪽에 있는 purpose와 intention이라는 단어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휘추론이니까 단어를 봤지만 한 단어를 밑줄을 쳐놓거나 한 단어에다 단어를 넣으라고 하는 빈칸추론 내지는 막말로 얘기해서 빈칸추론을 서술형으로 여기 들어갈 가장 좋은 단어 뭐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단어들은 제가 보기에는 바꿔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외워두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의도 잘 생각해 두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 글 자체는 유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기본으로 아까 빈칸추론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아까 나와 있었던 벗으로 출발하는 문장이 있었지. 어떤 문장? 요거 분홍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었던 이 문장은 문장 삽입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어법이 나올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글은 지도의 역할, 지도의 의미, 의도와 같은 제목이나 주제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열심히 읽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열심히 설명해 드렸고요. 구문 독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7강의 두 번째 수능 analysis는 지도에 관한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